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밤 9시 34분에 출근했습니다. 첫 콜 21시 34분에 잡았네요. 논현동에서 파주 목동동 53,000원 찍어서 잡았습니다. 2.2km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파주 운정에서 완료했습니다. 건당로지 D2로 운정 목동동에서 인천 서운동 3만원 자동 들어와서 잡았습니다. 986m입니다 며칠 전에 법인연합 회사 중에 한 곳 법인 고객이 고객 본인 오더에 접수된 출발지 위치 제가 정확하게 지도 찍어서 갔는데요. 마당이 있는 옛날 집 형태의 가게 건물 속 들어가서 지도상으로 오더에 접수된 출발지 위치에 도착했는데 안쪽으로 쏙 들어가서 간판이 잘 안 보이니까 그 여직원한테 물어봐서 위치 찾고 고객이 차키 주면서 차에서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고객 차로 가는데 고객이 차 정확한 위치를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고객 차가 주차돼 있는 건물 그것만 저는 들었지요. 물론 저도 정확하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클레임 내용이 출발지에서 헤맸다. 자기 차 근처에서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고 헤맸다. 솔직히 좀 마음씨 넓은 고객이면 충분히 이해 가능한데 마음씨가 좁은 고객이니까 고객 차에 있는 위치가 큰 도로인지 또는 뒤쪽인지 지하인지 고객이 얘기를 안 해줬어요. 고객 차가 주차돼 있는 건물 뒤쪽으로 갔다가 고객하고 엇갈릴 것 같아서 오더에 접수된 출발지로 갔다가 다시 고객 차가 주차돼 있는 건물 뒤쪽으로 왔을 때 고객한테 전화가 와서 고객 차가 주차돼 있는 건물 앞쪽에 있는 고객을 만난 거지요. 그것이 불만이었나 봅니다. 회사에 클레임 전화해서 제가 지금 법인연합 회사 한 곳에 배차 제한 상태입니다. 회사에 다시 전화해서 이런 상황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바로 풀어주기는 그렇고 참고해서 상황 봐서 회사에서 회의해서 배차 제한을 풀어주든지 해보겠다 라고까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목동동 오다 완료하고 다른 콜을 터치를 했습니다. 행당동 4만원. 근데 무슨 메시지가 떴다가 사라졌는데 정확하게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마도 같이 배차 제한을 걸어놓은 것 같아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법인콜은 하나가 배차 제한되면 다른 회사도 저희 회사 콜 수행 불가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배차 제한을 하는 회사들이 있지요. 방금 전에 행당동 4만원 터치한 거는 일반 회사의 법인콜이었거든요. 한번 확인 있다가 새벽에 하든지 며칠 안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차 제한은 절대 받지 마십시오. 근데 이번 건은 솔직히 제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님도 출발지 가게를 찾기가 약간 애매하긴 했을 겁니다. 쏙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법인기사 8년 하면서 법인회사 배차 제한 처음 받았습니다.
상황을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딱 맞겠네요. 배차 제한 절대 당하지 마세요. 인천 서운동에서 완료했습니다. 계양구청 방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건당로지 D3로 작전 서운동 주민센터에서 화곡역 15,000원 자동 들어와서 잡았습니다. 701m입니다. 화곡역 근처에서 완료했습니다. 발산역 방향 쪽으로 저는 이동하겠습니다. 강서구청 방향 쪽이나 발산역 방향 쪽으로 이동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버빙콜이 조금 더 나오는 발산역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로지 숙제는 했는데 타 회사 버빙콜을 하나 탔기 때문에 버빈 숙제를 해야 됩니다. 염창동에서 시흥 미산동 4만원짜리 콜이 있는데요. 시흥 미산동 뚜벅이 기사님이 가시면 나오기 힘드십니다. 외발 전동휠과 전동 킥보드 갖고 계신 기사님이 가셔야지요. 시흥시 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흥시 매화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산역에서 N26번 타고 합정역 광화문 쪽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나 봅니다. 외발 전동휠과 전동 킥보드 갖고 버스 타지 못하게요. 버스 탄 승객이 외발 전동휠이 굴러서 다쳤나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앞으로 외발 전동휠과 전동 킥보드 갖고 버스를 탈 수 없게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나 봅니다. 우리 외발 전동휠과 전동 킥보드 갖고 계신 기사님들 버스 타고 이동하시기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버빙 숙제를 해야 되는데 버빙콜이 지금 시간대는 당연히 거의 없지요. 버빙 숙제는 아침 06시부터 다음날 아침 06시까지입니다. 제가 대리 꿀팁 녹음하는 거 초보 기사님들이 아주 쉽게 아실 수 있도록 번지수 찍어드리고 이렇게 자세하게 녹음하잖아요. 내용이 좀 기니까 저도 이제 핵심만 함축해서 시간을 줄여보려고 합니다. 우리 대리꿀팁 구독자님들, 우리 대리기사님들, 시간이 돈이잖아요. 1.2배속 이상으로 빠르게 돌려서 대리꿀팁 영상 보세요. 그러시면 시간도 절약되시고 훨씬 좋으시지요. 법인 회사들도 기본 요금과 5,000원 싼 요금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합니다. 계약한 회사에 따라서. 아까 염창동에서 양재동 2만원 우리 회사 버빙콜이 있었는데요. 발산역에 심야버스가 도착할 시간이 13분이나 남았고 택시 타고 가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잡지 않았습니다. 빵빵시 49분 N26번 발산역에서 타고 합정역 광화문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법인 숙제를 못해서 일동탄 화성 능동 4만원 자동 들어온 거 못 잡네요. 법인 숙제 하려고 타에서 법인콜 선유도역에서 청계산 입구역 3만원 찍어서 잡았습니다. 748m입니다. 서초구 신원동에서 완료했습니다. 양재역 방향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서울택시 택트를 할 수 있으면 좋지요. 염곡 사거리까지 걸어왔는데 법인로지로 자동 들어가서 양재동에서 중랑구 묵동 2만원 잡았습니다. 811m입니다. 중랑구 묵동에서 완료했습니다.
묵동삼거리 먹골역 버스정류장으로 가서 N61번 타고 강남으로 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완료한 오단은 가는 길 경유라서 제가 경유비를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고객님께서 감사하게도 경유비 5,000원을 추가로 주셨습니다. 25,000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사업을 다시 시작하시려고 준비 중이신 젊은 부부 고객님이신데요. 사업 다시 시작하시면 대박나세요. 대리꿀팁 구독도 두 분 다 눌러주셨습니다. 대리꿀팁이 아예 시작한 의도 자체가 언제나 아무 때나 시간 나실 때 담배 피실 때 대리꿀팁 영상 아무거나 여셔서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다 봐주시고 그냥 놔두시면 대리꿀팁에 광고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 대리기사님, 버스기사님, 택시기사님, 음식배달기사님들의 자녀분들에게,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장학금과 혹시나 접촉사고 지원해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아예 시작을 한 대리꿀TV잖아요. 그런 의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대리꿀TV은 대리기사를 하면서 추가로 수익을 더 얻으려고 대리꿀TV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우리 고객님들께서 시간 나실 때 언제나 아무 때나 담배 피실 때 대리꿀팁 영상 아무거나 여셔서 광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그냥 놔두시기만 하면 봐주시기만 하면 광고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광고 수입으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고 싶어서 대리꿀팁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 대리꿀팁 구독자님들께서는 돈 10원 하나 들지 않고 기부를 해주시는 기부 천사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대리꿀팁 구독자님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 대리꿀팁은 100%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리꿀팁 영상 제가 어제 업로드한 현재 화면의 제일 위 대리꿀팁한테 도움을 줘서 25억 원을 벌 수 있게 됐네 보시면 대리꿀팁 저의 진심을 아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건당로지 D2로 자동 들어와서 논현동에서 계산동 3만원 잡았습니다. 492m입니다. 인천 동양동에서 완료했습니다. 고객님께서 동양동에서 완료해서 35,000원 요금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여기서는 1.1km 걸어가서 박촌동 24-9번지까지 오셔야 계양구청 상동역 가는 셔틀 탈 수 있습니다. 81-1번 타고 롯데마트 계양정 고용복지센터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계산 주공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9500번 타고 신논현역 교보 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완료한 오더 콜센터는 참 좋은 콜센터네요. 고객님들이 계산동과 목동 두 콜을 부르셔서 일정이 변경돼서
목동은 취소가 됐어요. 근데 콜센터에서 두 콜 다 우선은 취소를 했지요. 그런데 고객님께서 계산동은 운행하신다고 하셔서 콜센터가 통화를 해서 운행한다고 하니 콜센터에서 개별 배차를 넣어줬습니다. 건당 로지로 개별 배차를 넣어줬다가요. 건당 로지로 개별 배차 넣어주면 건당 보험 빠지니까 월보험 로지로 다시 넣어준다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고마워. 그래서 법인 로지로 다시 개별 배차를 넣어줘서 건당 보험료가 빠지지 않고 콜을 완료했습니다. 너무 좋은 콜센터네요. 대리기사가 대리운전 회사에 이런 서비스 받는 경우가 흔치 않죠. 아주 좋은 콜센터입니다. 사업 번창하세요. 고맙습니다. 로지 새로운 버전 업데이트 되고 스마트폰 루틴 검사를 수동으로 했어야 되는데 알아서 자동으로 하게 되는 걸로 바뀌었나 봅니다. 훨씬 편해졌습니다. 스마트폰 루틴 검사 우리 대리기사님들이 일주일 단위로 직접 하려고 그러면 그거 상당히 피곤하고 불편하지요. 한 콜 더 타보려고 밥 먹고 콜 대기하고 있는데 조금 피곤도 몰려오고 이틀에 한 번씩 식사하신다는 기사님 간만이 아니구나 엊그제도 한번 만나서 같이 식사했네요. 근데 저 무릎이 아프시다고 해서 치료기 빌려드리려고 같이 집에 가고 있습니다. 그 치료기를 우리 택시하는 후배가 100만원짜리인데 저를 빌려줬습니다. 제가 요즘 손가락 끝이 깨질 것 같이 항상 춥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레이저 치료기 하면 손가락 따뜻해진다고 택시하는 후배가 고맙게도 빌려줘서 제가 며칠 이렇게 손가락도 이렇게 따뜻하게 쬐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침 또 우리 이틀에 한 번씩 식사 같이 하시는 미리 얘기해야겠네요. 이틀에 한 번씩 식사 같이 하시는 기사님 성함이 오늘의 이벤트 매일 참여해 주시는 이광희 구독자님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의 이벤트는 100% 공정하다는 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이광희 구독자님하고 같이 집에 가서 택시하는 후배가 저한테 빌려줘서 저도 이렇게 치료 잘 며칠 동안 했죠. 손가락 따뜻하게. 그리고 몸에 좋은 거 요새 많이 먹는다고 했잖아요. 체력 회복하려고. 그나마 요 근래 제가 한 콜 타고 들어가고 출근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 근래 매 콜씩 타잖아요. 다시 페이스 올라오고 있는 게 몸에 좋은 영양제 잘 챙겨 먹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광희 구독자님께 레이저 치료기 빌려 드리려고 이제 집에 왔네요. 예. 하여튼 오늘의 이벤트 너무 아까워요. 15일 날 종료하는 거 많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계속 제가 그때 녹음했을 때처럼 영원히 한다고 했었는데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니까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당첨되시는 분이 박재민 구독자님과 이광희 구독자님께서 네 번씩 당첨되셨고 다른 구독자님들께서는 한 번씩 당첨되셨습니다. 현재 타임 다른 구독자님께서 당첨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퇴근을 하고 마감을 하니까요. 점심 낮 12시 전까지
댓글 달아주신 분이 안 계시면 오늘은 다른 구독자님께서 잘하면 두 번째 당첨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타임 이광희 구독자님께도 저 얼마 찍었다고 얘기도 안 했습니다. 예, 오늘의 이벤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공정하게 운영했습니다. 초콜 잡은 시간 당연히 말씀 안 드리고 현재 타임 제가 일을 한 건 더 하던 아니면 바로 퇴근을 하던 얼마를 찍었다고 절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레이저 치료기 빨리 갖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택시하는 후배도 다시 대리운전 하려고 생각 중이라서요. 제가 사는 집에 고시원에 바로 앞방으로 오늘 이사를 옵니다. 마침 빈방이 또 앞방이에요. 근데 우리 택시하는 후배하고 참 인연이 깊은 게 2018년 12월에 구리 돌다리 사거리 근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어젠가요? 엊그젠가요? 이광희 구독자님한테 얘기를 했지만은 만난 게 구리에서 두 콜 잡았어요. 안성. 근데 저는 안성 공도 안성 초입이지요. 공도를 잡았고 택시하는 후배는 안성 깊은 리 쪽으로 들어갔지요. 그래서 저는 공도에서 셔틀을 기다리고 있는데 더 멀리 들어간 택시하는 후배가 셔틀을 탔습니다. 같이 셔틀을 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만났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만나서 다시 평택역까지 온 거지요. 평택역까지 와서 공도 17분 평택역 수원 영등포 서울역 오는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딱 둘이 딱 늦어서 같이 둘이 또 기차표를 환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평택역 서울택트 타는 위치로 다시 와서 서울택트를 하고 신논현역 교보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택시하는 후배와 인연이 돼서 오늘까지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지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연이라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 공도에서 셔틀에서 그렇게 만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연찮게 투콜 안성 잡는 거야. 어느 기사님하고도 같이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여러 번 인연이 겹치고 그러고 전에 제가 신논현역 교보 근처 다른 고시원 내 살 때도 역시 마침 방이 앞방이 비어서 또 앞방으로 또 이사를 왔는데 오늘 역시 또 앞방으로 이사를 오네요. 천생연분인가요? 저는 남자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여자가 좋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대리꿀팁 구독자님들도 대리꿀팁과 인연이 됐지 않습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안전운전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퇴근했습니다. 오늘 매출은 법인 로지로 4건, 건당 로지 D2로 1건, 건당 로지 D3로 1건, 로지 6건, 팁 5,000원 포함 18만 3천원 매출입니다. 대리꿀팁 구독자님, 우리 대리기사님들 안전운전하시고 돈 많이 버셨지요? 오늘 저녁에도 화이팅 하세요. 우리 일반 구독자님들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은 챔피언입니다.